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여름용 긴바지입니다. 네, 여름용 긴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새 우리 카페에서 벌써 그 여름용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 또는 뭐 어떤 바지를 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이거는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입었던 바지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리뷰하려니까 곧뭐 가을이고 겨울이라서 제가 지금에서야 리뷰를 하게 됩니다. 예, 오들로에서 나온 웨지 마운트 팬츠라는 겁니다. 오들로에서 나온 웨지 마운트 팬츠인데 제가 작년에 리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아크테릭스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저는 여름 바지로 뭐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아크테릭스의 레프로이 팬츠입니다. 굉장히 좋은 팬츠입니다. 가볍고 활동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이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땀도 잘 마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땀이 나더라도 피부에 적적 붓고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가 상당히 괜찮은 바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이 오들로의 웨지 마운트 팬츠를 입어보고 난 다음에 소감은 여기에 레프로에 버금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소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레프로이는 폴리아미드 나일론이죠. 나일론이 86%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4%가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라스틴이 스판덱스입니다. 이 엘라스틴이 14%면 어느 정도 많은 건가 하면 우리가 흔히 입는 레깅스 있지 않습니까? 레깅스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레깅스 중에서도 탄력성이 좋은 것들이 14% 정도 들어가는데 예. 이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방향 스트레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늘어나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죠. 이거 보면. 그리고 뭐 핏도 예, 요새는 이제 아크텍스도 약간 예전보다는 약간 슬림하게 나와서 입었을 때그 핏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바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들로의 웨지 마운트는 스판이, 쉽게 말씀드리면 스판이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판이 5%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처럼 폴리아미드입니다. 나일론입니다. 이 바지는 이쪽으로 길이 방향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이드 쪽에 이쪽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네. 이제 두 방향으로 늘어나는 그런 바지라고 보시면 된다고 원단은 그렇습니다. 원단의 마르는 속도는 이거 아주 미세합니다. 이거는 근데 원단의 마르는 속도는 뭐 저는 이그 웨지 마운트가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빨리 마릅니다. 둘다 굉장히 빨리 마르는 그 옷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요게 좀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더운 김이 이렇게 피부로부터 증발해서 나오는 거를 밖으로 내주는 이 원단에 밖으로 내보내는 그 통기성 부분에서는 레프로이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통기성 부분은 이제 여기 이쪽에서는 조금 더 보완한 장치가 대신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원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성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보시면, 레프로이의 인상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 허리밴드 부분입니다. 허리밴드 안쪽을 보시면, 예, 땀을 흡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 이렇게 땀을 흡착하는 조직이 있는 것이 낫겠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바지인가가 중요한데, 이두 바지가 다 골반 바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밑위가 길지 않은 바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레프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프론트 지퍼 열리는 부분이 지퍼 열리는 부분이 짧습니다. 둘 다. 요거는 뭐 마케나 룬닥스 마케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입으면 좀 예쁩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바지에 그러면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주머니가 좀 작습니다. 예, 손을 넣어보면. 물론 이제 방향도 주머니가 이 그 웨지 마운트는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고 이 레프로이는 위쪽에서 이렇게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레프로이가 손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관하시면 여기다가 주머니에 이제 가끔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빠질 염려 좀 있어요. 요새 뭐 등산하시면서 여기다가 넣고 다니신 분들은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예, 이 주머니가 좀 더 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가 또 두 개 다 똑같이 오른쪽에 예, 이렇게 허벅지 주머니가 또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깊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예, 허벅지 주머니는 예. 이건 레프로이고요. 요게 웨지 마운트고, 예. 거의 그 깊이가 비슷합니다. 이 주머니를 보시면, 이 웨지 마운트는 이 주머니 전체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벤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원단이 레프로이보다는 조금 통기성이 떨어지지만 대신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레프로이는 보시면, 이게 다 사실은 미세한 부분입니다. 아주 더울 때나 빡시게 할 때나 그 차이가 이제 느껴지시는 거예요. 자, 레프로이 안쪽에 예. 한쪽은 일반적으로 쓰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뒤쪽만 메쉬입니다. 그래서 요게 메쉬가 이거 그 통기를 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게 그 벤틸레이션이죠. 이게 그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는 데는 이게 크게 레프로이에 이 안주머니는, 여기 주머니는 그렇게 기능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원체 뭐 레프로이는 또 이게 원단 자체가 통기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예, 그걸 커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레프로이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밴드 부분이 요 원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뭐 저기 두툼하게 돼 있어서 이 땀을 이쪽에서 좀 잡아주는 편이고요. 예, 이것도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표면이 DWR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워터프루프까지는 아닌데요. 워터리펠런트라고 가는 비에서 어리지간히 걸으시더라도 예, 이게 척척하게 예, 젖어서 피부에 닿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DWR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그 발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름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그 뭐 산행 중에 약간씩 비도 오고 하는데, 예, 그럴 때도 이 바지로 예, 그 비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웨지 마운트가 그 집 오프라 그래서 예, 이게 반바지하고 긴바지 이렇게 중간에 지퍼로 연결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시죠. 이런 건데 예, 이런 버전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들러에서 그 바지를 만든 것 중에서는 예, 이게 상당히 예, 인기가 있는 바지다. 예, 왜냐하면 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컬러도 많이 나오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잘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이제 나와서 거기 그 제품의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러면 그게 이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예, 요게 이제 그런, 예,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바지 다 입어보면, 예, 둘 다 편하더라고요. 예, 편하고, 그 다음에 길이는 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재봤는데. 그리고 무게는, 요 레프로이가 281g 나오고요. 요게 253g 나갑니다. 웨지마운트. 오히려 좀 가볍습니다. 근데, 아크티릭스는 이 벨트가 깨져 있지 않습니까? 벨트 무게를 빼게 되면, 여기는 벨트가 없거든요. 따라 붙어오는 벨트가 없어서 별도로 벨트를 하시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무게가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옷 자체의 무게만 가지고는 여기 한 30g 정도 가볍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입어보면 굉장히 경쾌합니다, 실제로. 예.
그다음에 뭐 별로 덥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뭐잘 마르고 또 살짝 비가 오더라도 뭐별 걱정 없이 밑에 젖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미국 그 기준으로 레퍼런스는 120달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까지 오로 100달러입니다. 20달러가 쌉니다. 두 바지가 다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름용 바지로 손색이 없는 바지가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여름이 진짜 덥고 습도는 없거든요. 예. 그런 날씨에서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 오둘러에서 나온 웨지 마운트 팬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